운명 같은 느낌도 괜히 들고 좀 더 알아보고 싶다. 지금 가는지 모르는 게 너무 좋아서 빈틈이 보이는 게 귀엽더라고. 저도 호감이 생기네요. 감사합니다. 이 사람은 나한테 되게 집중을 하고 있구나. 호프풍은 본인이 감당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로맨스 패키지 첫째 날 107호의 마음입니다. 아,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망했다 이 자식아. 아, 오늘 못 자. 110호의 마음입니다. 괜히 들었다.